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우리 지역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도심 속 수영장과 빙상장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소식을 전합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아침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더위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은 도심을 벗어나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많이들 떠나는데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함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 도심의 한 수영장,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여 조금이나마 더위를 달래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를 하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너무 더웠는데 시원해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시원하지 않았는데 물놀이장 오니까 시원해요. 한증막 같은 더위 속에서도 한겨울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실내 빙상장인데요. 영상 10도 안팎 속에서 여름 더위는 바로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딸아이가 빙상장 오고 싶어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졸랐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 폭염에 더위가 확 날아가고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실내 빙상장은 들어서자마자 쌀쌀한 기운이 몰려옵니다. 여름 옷차림을 하고 이곳에 오니 조금 춥기도 한데요. 스케이트를 타면서 재미와 시원함을 모두 얻을 수 있어 인기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 울릉도와 독도는 5m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구 낮 기온은 35도로 주말 내내 40도 안팎까지 치솟던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으로도 떠나는 피서객이 많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인명구조요원들이 건져냅니다. 이렇게 건져낸 뒤가 중요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심장 활동이 정지한 지 4분 정도만 지나도 뇌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야외에는 119 구조대가 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초등학생 이상일 경우는 두 손을 이용해 가슴 중심을 5, 6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하면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를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두 살부터 취약전 어린이는 한 손바닥으로 영아는 중지와 약지 두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며 영아의 경우는 회복 자세도 중요합니다. 혀의 말림이라든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회복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공부할 거나 외울 거나 따로 없었고 익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급할 때마다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물놀이 사고는 22건, 숨진 사람은 13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사고 건수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심정지 사고는 20분에 한 명씩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심정지 생존율은 10%를 넘어서고 있지 못합니다. 휴가철은 물론 평소에도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낙동강 녹조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류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국의 수질 관리 지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 문화방송의 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 초록색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하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밀리리터당 9만 9천 개였던 남조류는 무려 13배, 13만 개로 껑충 뛰었습니다. 부산시 식수의 40%를 담당하는 물금 취수장도 온통 녹색입니다.
며칠째 부산 지역 낙동강 하류엔 조류경보 경계 단계에 준하는 남조류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가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 전국에 모두 28곳의 조류경보 대상 지역이 있지만 경남 함안보 아래 낙동강 지역은 경보 대상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침수활동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조류경보제에서 빠져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해서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오염물질 제거 활동을 벌이고 시민들에게는 수영이나 낚시를 자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취수장은 정수 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지역은 이 모든 조치를 관리 주체가 알아서 처리할 뿐입니다. 조류 경보제 운영이라든가 한 상태에 대해서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한다더라고요. 왜냐, 부산시에서 이게 아직까지 의견 조회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을 조류 경보 발령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 90여 명과 소방차 30대가 출동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파업 사태가 12일째를 맞았지만 병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 노사는 임금 인상과 주 5일제 근무 도입, 시차 근무 폐지 등을 두고 지난달 31일 14차 교섭 이후로 대화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 측은 임금은 지역 대학병원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파업 중에도 10명이 넘는 숙련 간호사가 이직했다며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베트남 다낭시는 기존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자매도시로 격상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시장의 권한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자매도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대표도시인 다낭은 연간 7%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며 대구 다낭 직항 노선이 운영되면서 양 도시의 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교통 안내 문구가 더 잘 보이도록 메시지 조명이 설치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와 분기점, 갈림길 표시 등 교통 안내 문구를 LED 빛을 사용해 표시하는 메시지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조명은 고령 운전자 등 야간에 안내 문구를 보기 어려운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곳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